현장에서 느꼈던 건 뭔가 더 현실적이고 영화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고 새로운 색깔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을 잃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재하라는 역할은요, 용병 출신의 경호원으로 나오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인물로 나오고요. 유진이라는 인물과 안나라는 인물을 만나서 경호원이 되면서 벌어지는 네, 일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경호업체의 경호원이고 주인인 거죠. 오늘부터 우리 VIP팀에서 근무하게 될 새 식구를 소개하겠다. 김재하 대원, 우선 호출명은 게이터. 기본적으로 사실 경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뮤지컬에서 제가 또 경호원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경호원에 관련돼서는 사실 좀 많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월하게 캐릭터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남자. 그 남자의 식어버린 영혼을 위협하는 소녀. 그 소녀를 세상으로부터 매장시키려는 여자. 서로 다른 그들이 얽히며 펼쳐가는 이야기. 더 K2라는 드라마는요, 물론 액션도 액션이고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많은 드라마이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 재하, 유진, 안나 이 세 인물의 관계가 너무나도 재밌지 않을까. 재하는 안나를 보호해주면서 약간 좀 더 마음을 열고 안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안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안나는 그런 재하를 보면서 고마움도 느끼고 점점 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좀 서로 얽혀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디가드 액션 드라마 더 K2는 기존과 다른 실전 경호술의 세계를 다루며 드라마 초반부터 강렬하고 화려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재하의 역할은 이제 동물적이면서도 잔인할 땐 잔인하고 또 절제할 줄 아는 손기술은 러시아의 뭐 시스테마나 발기술은 우리나라의 태권도 뭐 기술 같은 거는 아이기도나 주짓수 기술을 썼고요. 리얼리티 하려고 실제 타격을 좀 많이 넣습니다. 복싱할 때처럼 주먹을 보고 피하듯이 실제적으로 타격이나 타격하는 부위도 목이나 급소 같은 데도 많이 타격을 했고 시청자들이 보실 때는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죠. 그 사전에 이제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살인무술로 무장한 특수경호원 김재하 역을 맡은 배우 지창욱은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위해 액션스쿨에서 두 달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을 정도로 작품에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도 좀 많이 불리고 액션스쿨에서 운동도 정말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전에 좀 무술 감독님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느낌으로 가고 싶은지. 재하의 액션 자체가 좀 어떠한 느낌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 중에 액션의 강도는 가장 높지 않을까. 위험한 것도 본인을 시키고 힘든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실감나는 액션 장면을 온몸으로 직접 소화하는 배우 지창.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배우들이 혼신의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우 지창욱은 비주얼 면에서도 화려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비주얼적으로는 운동하고 뭐 타투랑 뭐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좀 그런 비주얼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번 드라마는 저한테는 정말로
힘든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장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달팠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더 K2에는 영화 매트릭스의 촬영 기법으로 알려진 타임 슬라이스가 한국 드라마 사상 최초로 액션 장면에 도입됩니다. 시간을 멈춘 듯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저희 카메라가 몇 개 올라가나요? 100개 정도.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그냥 리니어한 그냥 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평범한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동선들을 좀 요구를 하셨고요. 감독님께서 거기에 360도를 전부 다 돌릴 수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화의 그런 액션을 저희가 좀 더 멋있게 연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쓰게 됐고요. 주차장 씬이었는데 차량들 사이에서 그 점프해서 발로 차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촬영인데요. 미학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하는. 가발 쓰고 분장하면 될 거야. 충분하죠. 다 되잖아. 근데 생각보다 되잖아. 화면에는 이렇게 많이 안 더럽게 보여. 아까야. 진짜. 너 되게 유나는 되게 약하다고 해놓고서 너는 되게 더 약하게 하려고 그러나? 에이 설마요. 설마요. 너무 예뻐 보이냐고. 얼굴이. 아저씨. 심도 있는 작품을 위한 스페인 촬영 그리고 망가지는 모습도 서슴지 않는 두 배우의 열연을 기대해 주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 용병 출신인 김재하의 과거 회상 장면을 위한 촬영이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제가 이라크를 다녀왔습니다. 이라크 사막 장면은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라크 사막 씬에 대해서는 그 장소 헌팅을 갔을 때 어디서 찍을지 위치까지 다 봤었고요. 이라크 사막의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라크 회상 장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배는 번쩍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큰일 맞습니다. 더 탔어요 어제보다. 충격전도 나오고 그런 볼거리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 전장을 반복해야 하는 충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을 잡은 창욱 씨의 모습이 정말 제대로인데요. 총 자체가 그것만 빼고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라크 사막에서의 충격전은 K2를 즐기는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방송 못 가져오는 거 아니야? 뭐지? 차원이 다른 스케일. 자동차 추격 장면도 더 K2의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림 콘티까지 다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파체의 신이고요. 며칠 밤을 새가면서 며칠을 찍었는데 폭발 신부터 해서 전무후무한 파체의 신을 찍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그동안 TV에서 봤던 추격 신 중에서는 정말 최고가 아닐까. 너무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차가 막 전복이 되고 그 전복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막 추격신이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그 촬영을 한 일주일 넘게 했어요. 밖에서 야외 촬영도 했지만 그 차 내부 신에서 사고 나는 거, 뭐 추격하는 거를 막 동시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이런 그 이게 화면에 보이나요? 전혀 다른 화면으로 보이겠죠? 사실은 저희 지금 크로마키를 대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크로마키를 대고 차 내부에 들어가서 하루를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긴 추격신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장면들을 전 그렇게 어려운 촬영인지 몰랐어요. 다리가 아프다. 차는 멈춰져 있고 차가 계속 가고 지금 추격을 당하고 추격을 하고 사고가 나고 부딪히고 뭐 꺾고 막 이거를 상상하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같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저는 재밌고 설레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
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본 아이덴티티라 불릴 만한 대규모의 자동차 추격 장면이 만들어지는 등 더 K2는 TVN을 통해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급 장르물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많이 아픈 사람 같죠? 요즘 몸에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 은밀한 로얄 패밀리를 둘러싼 보디가드 액션. 이들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많이 힘들지만 모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배우 선배님들 신나고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